반갑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한마디 통신의 최한욱입니다. 예, 오늘 오프닝을 제가 잘못 골랐네요. 예. 뭘 잘못 눌렀는지 이상한 노래가 나왔습니다. 날이 더워서 이제 오락가락 하는 모양입니다. 뭐 안 그래도 좀 오락가락 하는 스타일인데, 예. 이상하네요, 오늘따라. 좀 희한하게 시작을 했는데. 뭐 다들 뭐 참 그렇죠. 오늘 오전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진행되고 있네요, 지금. 예, 진행되고 있다는데, 뭐, 경찰 쪽에서는 지금, 당원 명부를 찾으려고 혈안이 돼 있다네요. 예. 이 보도를 보니까 섬뜩했습니다. 이게 무슨, 한국전쟁 직전에, 이른바 보도연맹 사건이라고 있었죠. 예, 이런 진보단체에서 일했던 사람, 혹은 관여된 사람들, 한 80여 명 정도를 명단을 등록을 시켜가지고 전쟁 나기 직전에 이제 싸그리 학살을 했던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예. 그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에도 나와요. 그 장동건 씨 영화에서 장동건 씨 애인으로 나오는 그 배우 이름을 까먹었네요. 돌아가신 분이죠. 예, 자살을 하셨고 돌아가셨던 이은주 씨가 그 보도연맹 사건에 이제 연루가 돼가지고 학살당하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현대사의 가장 가슴 아프고 비극적인 이런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갑자기 이 생각이 났어요. 별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문제인데 진보당 당원 명부를 이제 검찰이 가져가게 되면은 아 누가 진보 활동을 하는구나 이런 걸 이제 속속들이 다 알 수 있잖아요. 저도 무섭더라고요. 게다가 더 중요한 거는 온라인 투표 기록까지 이제 검찰에 넘어가게 된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다라는 것까지 검찰에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경찰에서. 이건 뭐 기본적으로 비밀 투표. 이건 뭐 근대 민주주의 아주 기초를 허무는 심각한 사태죠. 내가 투표를 했는데 내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가 그것도 뭐 다른 데도 아닌 공안 기관이 알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건 끔찍하고 그야말로 소름 끼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걸 검찰이 알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투표 기록이 다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누구에게 투표를 했는지 혹은 뭐 진보당 당원들이 어떤 후보에게 투표를 했는지 이걸 이제 다 알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더 무서운 건 뭐냐면은 대략 뭐 100%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도 아 요쪽이 이제 어느 정파 소속이구나. 보통 뭐 진보당 투표 행위가 대략 그 정파 예, 어떤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투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 저 사람은 경기 동부구나. 예, 저 사람은 경기 남부구나. 저 사람은 광주 북부구나. 예, 저 사람은 광주, 뭐, 부산 남구구나. 남부구나. 이런 게 지금 다 검찰 손으로 들어가게 된 상황이에요. 예, 그러면 뭐, 누가 당권파고, 누가 비당권파고, 이걸 넘어서서, 누가 참여계고, 뭐, 누가, 그죠? 어느 계고, 어느 계인지, 뭐, 이런 게 이제 다 확인이 되는 겁니다. 이건 뭐 정말 끔찍한 일이죠. 예. 안 그래도 이제 지금 은근슬쩍 어떤 이제 종북 세력으로 이제 약간 프레임 바뀌고 있죠, 지금. 예. 처음에는 어떤 진보의 도덕성 문제 뭐 이런 쪽으로 가다가 뭐 최근 이제 언론 보도를 보니까 슬슬 뭐 북한에서 지령을 내려가지고 통합진보당이 탄생을 했다는 둥. 예. 야권연대가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뭐 추진된 거라는 둥, 뭐 이른바 뭐 왕재산이니 민혁당이니 일시면이 뭐 참 뭐 희한한 얘기들이 이제 슬슬 스물스물 이렇게 나오고 있는 형국에 당원 명부가 경찰 손에 들어간다. 이거 뭐 끔찍한 일로 이제 확산되는 것 아닌가 심각한 우려를 오늘 들게 하는 하루입니다. 예. 저도 오면서 그 기사를 보고 아 이거 이제 일이 어디로 가려고 그러나 이제 뭐 배가 산으로 간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뭐 진보의 문제점이라면 문제점, 뭐 문제점이 아닐 수도 있는데 뭐 해결 능력이 없으니까 문제점이 된 거죠. 사공이 너무 많다 보니까 드디어 이제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산이 골고다 언덕이 될까 상당히 두렵네요 지금. 예. 누가 예수가 될지 모르겠는데 골고다 언덕으로 우리가 고난의 돌팔매질을 맞으면서 올라가야 될지. 예수님이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누구도 옹호하지 않았다고 그러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요즘 정신이 진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멜 깁슨이 만든 예수의 마지막 순간을 다룬 영화가 있었죠. 무슨 크라이스트인데? 생각이 안 날까? 아무튼 우리 모두 진보 모두가 이거 잘못하면 예수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형국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뭐 저는 그래도요 끝까지 진보의 깃발을 지키려고 합니다. 저도 요즘 욕 많이 얻어먹고 있어요. 애국전선 때문에 애국전선 가서 제가 좀 여러 가지 강하게 입장을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혜림 아나운서는 제가 볼 때는 뭐 본의 아니게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저는 공격해도 돼요. 전 상관없어요. 저는 뭐 입장 표명 했잖아요. 입장 표명했고 돌을 던지실 테면 던져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자꾸 저한테 돌 던지는 건 저는 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돌 맞을 했으면 돌 맞아야죠. 그래서 입장 표명을 하다 보니까 뭐 여기저기서 이제 뭐 진짜 돌 던지시는 분은 없더라고요. 진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착한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보도블록이라도 던지지 않을까 걱정은 했는데 돌 던지시는 실제 돌 던지시는 분은 별로 없고 이제 블록 사이버 돌을 던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블록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리고 이러저러한 이제 좀 비판을 하시는 이런 뭐 멘션들도 좀 날리시고 하는데 뭐 설령 그렇더라도 저는 뭐 계속 진실의 편에 서려고 합니다. 그리고 진보의 편에 서려고 그래요. 그리고 언젠간 이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요 많은 분들이 좀 차분하게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때가 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 누군가 한 사람 정도는 진실의 깃발을 저는 들고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모두가 진실을 회피하면 그 진실이 거부대가 진실이라고 해서 뭐 다 지지받는 거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 이번 주면은 이제 서거하신 지 4주기가 다가오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돌 뭐 맞다 맞다 안 돼서 부엉바위로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셨잖아요. 부엉바위로 가는 길을. 그때 다 진실이 있었죠. 그때 끝까지 진실을 지키시려고 했는데 뭐 그때도 모두가 돌팔매질을 했습니다. 뭐 그러더라도 지금은 안 그러죠. 지금 다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워하고 이해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추억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때 스스로 진실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은 아니지만 그죠? 그 봉화마을 뒷산 부엉바위로 올라가셔서 그런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진실이 밝혀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끝까지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 그리고 진보의 깃발을 통합진보당의 깃발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는 좀 차분하게 이제 몇 주 지났잖아요. 이제는 좀 차분 흥분을 가라앉히고 좀 차분하게 뭐 생각을 해보실 만한 때가 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여기저기서 아직 못 믿겠고 정말 화가 나고 부끄럽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어수선한 마음을 가라앉히시고요. 이제부터는 좀 진실을 찾아가는 노력들을 우리 모두가 좀 차분하게 해나갔으면 합니다. 또 그래야 해법을 찾을 수가 있어요. 진실에 기초하지 않은 해법은 뭐 충돌과 공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비대위 상황이. 비대위에서 뭐 곧 출당 요구를 하겠다. 오늘 10시까지 사퇴를 거부한 비례대표 비례 후보들에게 사퇴를 뭐 요청을 했는데 비대위 쪽에서 다 거부를 했죠. 거부를 하면 뭐 이게 출당으로 가겠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건 결국 치킨 게임 하는 거 아닙니까? 서로 끝까지 가면은 누구한테 이득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누구에게 저는 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억울한 게 있으면 뭐 밝히고요. 뭐 진상 조사하는데 뭐 몇 년 걸리겠습니까? 몇 주면 될 일 아니에요. 지금 진상 조사 특위가 구성이 됐으니까요. 진상조사 특위가 한 2-3주 정도 차분하게 진상을 규명을 하게 되면 뭐 진실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때 나가서 거부할 수 없는 사퇴의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조차도 이제 거부한다라면은 그건 뭐 출당 그거보다 더한 조치가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진실에 기초한 어떤 조치를 취하면은 당사자 분들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길어야 뭐 한 달, 두 달 정도인데 그거를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면 어떻게 진보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시련과 고난의 길인데 진보의 길이라는 게. 그래서 더 이제 좀 가라앉히고요. 검찰까지 지금 날뛰고 있는 판에 우리가 흥분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진정하시고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이제 비대위의 진상조사 특위가 곧 구성이 된다고 하니까요.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우리가 차분하게 지켜보고 또 그 와중에 당사자분들도 해명하실 게 있으면 해명하시고 이제 뭐 당당하게 이야기를 좀 하셔야 돼요. 하셔서 우리 국민들이 아 이게 이런 게 진실이었고 이런 게 사실이었구나. 진보당이 정말 썩어빠진 정당이 아니라 뭔가 다시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세력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때까지 우리 모두가 차분한 마음으로 싸워나가고요. 그러면서도 저는 이거 하나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봐요. 여기에 검찰이 낄 자리는 없습니다. 검찰이 낄 자리는 없어요. 가서 뭐 청와대나 파세요. 주제넘게 어디 도둑이 매를 든다고 어디 싸가지 없는 것들이 어디 와서 찝쩍대고 껄떡댑니까? 그죠? 똥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란다고 이건 뭐 되지도 않는 소리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만큼 우리 진보 세력 모두가 단호한 입장을 가져야 돼요. 특히 저는요 지금 비대위를부터 당 지도부가 당원 명부를 만약에 뭐 뺏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건 당의 당원들의 인권과 존엄과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정치적인 어떻게든 이건 지켜야 돼요. 어떤 이유에서 이런 일이 어떤 원인에서 발생을 했건 간에 이걸 지키지 못하면은 통합진보당은 당원들과 국민들 앞에 좀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건 진짜 이거야말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당원들의 어떤 안위도 안전도 그리고 그들의 비밀도 보장하고 그걸 담보하지 못하는 정당이 무슨 뭐 진보당이 진보 정당이라고 어디 가서 뭐 떳떳하게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잘 모르겠어요. 지금 압수수색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최소한 이건 최소한의 의무예요. 의무 지금 당 지도부가 해야 될 당원 명부가 검찰의 손에 들어가는 이런 일은 도대체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이것만큼 막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노래 듣고요. 오늘은 뭐 특별한 소식은 없어서 한 주간 한반도 소식도 전해드리고 열병식 이후에 이제 북한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주제로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김정은 리더십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열병식에 북한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 행사의 꽃이었죠. 기념 열병식에 등장했던 북한의 무기들을 살펴보면서 북한의 군사력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는 또 상당히 궁금한 부분입니다.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요. 본격적으로 한반도 통신 열겠습니다. 노래를 찾는 사람들에요. 바람 싱싱 보내드릴게요. 날도 덥고 정치적으로 바람이 또 강하게 불어오고 있는데 바람 불어도요. 우리가 굳건하게 제가 언제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을 것 같아요. 바람이 불어도 바위는 흔들리지 않는다. 태풍이 불어도 산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람이 문제가 아니죠. 그죠? 그 바람을 받고 있는 누군가의 문제입니다. 바람 싱싱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숨어 있는지 지금은 찬바람 속에
예,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바람 씽씽 보내드렸습니다. 예. 꿈꾸는 몽상가님, 제가 그 노래 신청을 하는데 막 뭐라고 했다라는, 음해하지 마세요. 음해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뭐 안 맞는 노래는 싫어하는 타입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안 맞는 노래가 없어요. 예, 저 방송은 그냥 되는 대로 마구 손 잡히는 대로 하는 방송입니다. 예, 그냥 신청해 주시면 돼요. 아, 그런 적 없습니다. 음해하지 마세요. 예? 아, 그런 거 싫어합니다. 저 언제나 진실의 편에 서는 사람이에요. 무조건 신청해 주십시오. 예. 아, 뭐 영어 가수 뭐 그런 거, 아, 그건 뭐 제 정치적 의견이고요. 제가 지금 뭐 이것저것 가릴 판이 아니에요. 예, 지금 민중가요를 또 이게 틀어드릴 수 없는 조금 이런 상황이 돼 있어가지고요. 솔직히 우리나라 가요 중에 뭐 영어들 안 들어가고 뭐 그 노래 가수들 중에 영어 안 들어간 사람 진짜 찾을 수가 없잖아요. 뭐 이런 형국에 제가 뭐 영어, 국어, 뭐 이런 거 가릴 형편은 아닙니다 지금. 예, 그럼 노래를 못 틀게 되는 거죠. 뭐 노래를 못 틀게 되면 뭐 두 시간 동안 혼자 떠들어야 되는데요. 그건 뭐 보통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 해보시면 압니다. 해보시면 알아요. 제가 2008년도 촛불집회 때요, 27시간 연속, 예, 단독 생중계 한 적 있어요. 예, 그냥 홧김에. 예, 촛불집회 생중계 하다가 홧김에 그냥 했어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예. 근데 이제 뭐 그때는요, 그 화면 같은 거 이제 중간중간 보내드릴 수 있어가지고, 뭐 이제 집회하는 장면이랄지, 이런 거 보내드릴 수 있어가지고 27시간 한 거지, 27시간 연속으로 혼자서 떠들고 있으면 그거 미친놈이죠. 예, 그건 정신 이상자입니다. 그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두 시간 동안 혼자 떠들면서 방송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신청곡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뭐 제가 뭐 어떻게 대략 좀 쉬어가면서 요거 운영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어고 뭐 불어고 아무 상관 없으니까요. 아무 노래나 오늘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다면 바로 신청곡 날려주십시오. 보통 이제 제가 한 2시간 중에 한 1시간 반 정도 떠들고요. 네, 한 30분 정도는 노래를 보내드려요. 네, 노래를 보내드리니까요. 보통 한 4, 5곡 정도가 나갑니다. 네, 그 정도는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방송이 진행이 안 됩니다. 네. 사라 브라이트만의, 네. 뭐예요 이게? 넬라 판타지야? 넬라? 이게 뭐 영어도 아닌 것 같아요. 네, 사라 브라이트만은 이제 영어인 것 같은데. 네, 넬라 판타지야. 발칙한 청취자님, 상당히 이분, 어떤 그 알 수 없는 정신세계, 취향을 가지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상당히 뭐 이렇게 이제 채팅창에서 방송 때 이렇게 참여하시는 거 보면은, 상당히 과격한 이런 언급들을 많이 해주시고, 우리 발칙한님. 우리 또 강력한 애청자의 뭐 거의 뭐 성골 그룹이죠. 예, 한반도 통신의 이제 애청자가 뭐 성골, 진골, 뭐 등등 여러 부류가 있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제가 무슨 개소리를 해도, 일단은 박수 쳐주시고 함께 방송을 해주시는 청취를 해주시는 우리 또 열혈 애청자이신데 성골 애청자 발칙한 청취자님 거의 뭐 매일 등판하시죠. 근데 이렇게 이제 과격하게 이제 정치적인 어떤 입장만 상당히 과격하신 것 같아요. 뭐 저랑 거의 유사하신 것 같은데 또 노래는 사라 브라이트만의 넬라 판타지아 뭐 또 이런 노래를 또 신청해 주시는 희한한 또 이 음악의 세계 정신세계를 가지고 계세요. 이것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뭐 아무튼 상관없습니다. 예, 뭐 꼭 정책 입장이 뭐 다소 과격하다고 그래갖고 뭐 이런 노래 듣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예, 그런 법이 없습니다. 예. 사라 브라이트만 이런 것도 좀 들어줘야 돼요. 예. 제가 이런 보세요 제가 꿈꾸는 몽상가님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사라 브라이트만도 트는 사람인데 제가 뭘 뭐라고 했다라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 이제 다소 이제 제 정치적 입장이, 뭐 예술적 입장이 그렇다는 거죠. 미학관이. 그래도 자꾸 이제 우리 그 좀 민족적인 취향에, 그러면서도 좀 시대적 정서에 맞고, 진취적이고, 뭐 진보적인 이런 좀 음악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다, 이런 건데, 그런 게 요즘 너무 안 나온다. 그리고 대중 어떤 음악이 너무 천편일률, 쪽으로 이게 상업화 마치 그 요즘 대중음악 듣고 있으면은요 그 뭐라 합니까 그 컨베이어 벨트에서 자동차 찍어내듯이 이렇게 노래를 만들어요. 뭐 들어보면은 그 노래 같고 뭐 이런 참 이게 예술 행위인가 예술이라는 거는 상품 대중음악이라는 거 대중예술이라는 건 이제 상업적인 목적을 뭐 일부 포함은 하지만 그게 뭐 전적이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뭐 그런 이제 좀 시대적 조류에 대해서 제가 뭐
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거지. 예, 저는 뭐 다양하게 존재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뭐 그런 음악도 굳이 없어. 소녀시대가 뭐 몸을 비비 꼬고 뭐 이러는 걸 다 없어져야 된다 싸그리. 뭐 그런 정도로 제가 뭐 급진파는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그 반대의 어떤 음악적 흐름이 완전히 매장 그야말로 고려장을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안타까움을 얘기한 거지. 예, 제가 뭐 그런 게 싸그리 없어져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극단적이고 급진적인 사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오해를 하지 마시고요. 노래 과감하게 신청을 해주세요. 예. 그럼 뭐 어느 노래든 일단 뭐 이런 이제 기준은 있어요. 뭐 현재 뭐 민중가를 못 보내드리니까요. 민중가는 좀 어렵고요. 이건 이제 뭐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거고. 그 외에 뭐 제가 여기 지금 파일을 노래를 보내드릴 수 없는 음원을 지금 당장 이제 구할 수 없는 이런 곡이 아니면은. 예,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학 연일 예 연일님 미학이란 단어가 나올 때마다 진중권 씨가 생각나. 뭐 그냥 뻘소리 같다. 요 입장도 저랑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죠? 예, 뭐 방송에 뭐 특정인을 공격하면 안 되는데 예, 저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요. 저도 입진보인데 예, 저도 그냥 입으로 진보하는 사람인데 그건 뭐 저는 뭐 피치 못해서 제가 뭐. 입으로 그냥 나불나불 되는 게 뭐 진보의 예 뭐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러고 입진보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는 뭐 정치적 금치산자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뭐 집행유예 기간인데다가 뭐 제가 뭐만 하면 뭐 압수수색에 뭐 그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공안 기관이 그냥 뭐 오늘도 뭐 공안에서 나오신 분들 뭐 다소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뭐 이래가지고 본의 아니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입만 산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제 다른 부분 다 죽었고. 입으로 떠드는 것까지 한번 뭐라 하겠나 싶어가지고 겨우 뭐 이것도 못하면은 정치적 금치산자가 아니라 진짜 금치산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본의 아니게 이렇게 입진보를 하고 있는데 예, 사실은 뭐 제 취향은 아닙니다. 예, 근데 이제 진짜 입으로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분이시죠. 예, 그분이 예. 그건 좀 정말 싫어요. 뭐 자기만 다 옳죠. 자기 손에는 절대 뭐 피를 안 묻히고 예, 남의 얼굴에다가 피 묻히는 분들. 진보가요. 저는 옳은 말도 해야 되고 예, 진보가 합리적이기도 해야 되고 예, 진보가 이성적이기도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가장 중요한 건 진보는 따뜻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진보는 따뜻한 예,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진보라는 게 진보의 궁극적 저는 그 가치는 뭐냐면 사랑이라고 봅니다. 이런 뭐 교회 목사님 같은 소리인데 진보를 왜 해요? 진보 우리 민중들이 행복해. 지도록 민중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도록 하는 것이 진보 활동의 저는 이유이자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중을 사랑하는 마음, 동지를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진보의 저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고 품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사랑이 없는 진보, 동지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 어떻게 민중을 사랑합니까? 저도 어렸을 때는 이제 진보는 뭐 분노와 적개심, 그죠? 이른바 적들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을 가지고 그죠? 그냥 비타협적으로. 열혈적으로 하는 게 진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어느 정도 먹고 보니까요. 아, 물론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에, 사랑이 강하면 사실 증오도 강하죠. 내가 민중을 사랑하기 때문에 민중을 그 짓밟는 사람, 에, 진보, 민중을 무시하는 자 이런 뭐 눈뜨고 못 봅니다. 아, 그런 사람 좀 열렬히 증오합니다. 에, 그런데 그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증오하는 거지 증오하기 때문에 증오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진보의 가장 큰 덕목, 진보의 출발점은 사랑이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 좀 사랑이 부족한 분들이 있어요. 예, 동지들이 뭐엄마 잘못하면 그냥 하, 그냥 뭐 거기다가 뭐 돌을 팔매를 하고 예, 개거품을 물고 그저 뭐 조중동 심지어 조중동 이런 데까지 인터뷰해 나가면서 막 지저대고 예, 이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동지의 허물을 감싸줄 줄 아는 자, 그 사람 좀 진정한 진보주의자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제가 지금 뭐 지금 이 진보당 사태와 관련해서 그 오해도 받아요. 뭐 최한우 경기동 동부 당권파, 예? 민중의 저 애국전선, 경기동부전선이라고 그러더라고 요즘에. 예? 뭐 그런 뭐 얘기, 비난도 듣는데 사실 뭐 약간 개인적으로 억울하기도 합니다. 저는 뭐 당권, 제가 우스갯소리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당권이라 준 다음에 당권파라고 좀 하라고. 예, 전 당권의 어떤 무슨 예, 끝자락도 제가 잡아본 적이 없는 예, 권력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한테 무슨 당권파가 어떠했다고 하면은 그런 건 계속 항상 매도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좀 안 좋아요. 예, 그리고 제가 좀 그런 거 싫어합니다. 나름 제가 또 예, 그 멋있는 쿨한 척하는 사람인데 저는 진보가 또 도덕적으로 뭐, 또 당권을 가짐?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네요. 뭐, 예, 이른바 당의 지도부에 있는 분들 뭐 당권이 있는 분들을 제가 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 돼버렸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요. 예. 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괜히 제아해서 뭐 멋있게 뭐 그죠. 그 영화 헐리우드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진정한 영웅은 뭐 그죠. 아무런 미련도 없이 떠나가는 거 아닙니까. 예. 뭐 그런 유의 좀 어떤 희한한 정신 세계를 제가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뭐 당권파 이런 소리 하면요, 그건 좀 짜증이 나요. 예. 좀 짜증이 납니다. 뭐 전혀 거리가 멉니다. 민중의 소리에서 방송하는 거 맞죠? 그럼 민중의 소리에서 방송하면 다 당권파예요. 웃기는 소리지. 언론사입니다, 언론사. 그럼 뭐 KBS 가서 방송하면 다 이명박파야? 친이계야? 예? 조중동 가서 뭐 인터뷰하면 다 친박계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뭐 비난은 할 수 있어요. 뭘 왜 조중동하고 뭐 공중파 같은 데 가가지고 뭐 그런 데 가가지고 뭘 왜 자꾸 인터뷰를 하고 그런 나쁜 놈들 힘을 실어주느냐. 그럼 뭐 저도 비판을 합니다, 그런 거는. 근데 뭐 조중동하고 인터뷰했다고 뭐 진중권 씨가 예를 들어서 아유 이런 얘기하면 또 돌맞을 소린데 뭐 아무튼 얘기 나온 김에 하겠습니다. 뭐 조중동하고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했다고 그래서 진중권 씨를 아 저 사람은 뭐 친이계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럼 뭐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제가 무슨 뭐 민중의 소리 방송한다고 당권파입니까? 되지도 않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그리고 그런 건 짜증나요, 진짜. 그냥 욕을 하세요. 최한웅 저 새끼는 생각이 돈 것 같다. 좀 머리가 이상하다, 저는. 저 미친놈 아니냐. 뭐 그렇게 돌을 던지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그냥 멋있게 뭐 주장하는 거죠. 예, 논쟁하고 뭐 토론하는 겁니다. 예, 근데 뭐 있지도 않은 사실 가지고 누가 당권파니, 누군 비당권파니. 예, 그런 건 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 건 이른바 마타도 흑색선전이라고 그러죠. 지금 당장 거기에 뭐 유력한 뭐, 그죠? 예. 어떤 선동의 무기가 되니까 그런 식의 논법을 쓰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제가 뭐 무슨 소리 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예. 아무튼 뭐 진보는 진보답게 예. 뭐 입으로 떠들어댈 게 아니라 동지들 감싸 안고요. 아, 그 얘기하다 이렇게 됐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무슨 어찌 보면은 당권파 좀 뭐 이석기 김지원 당선자 사퇴를 저도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권파를 두드러하는 듯한 뭐 이런 입장으로 비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뭐 그거는 뭐 제 정책 입장이 그런 거니까 뭐 그거와 관련해서 뭐 제가 비난을 한다고 해도 뭐 그 피해갈 생각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동지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분들이 뭐 허물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뭐 제가 지금 잘은 모르겠으나 근데 진보의 길에서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아직 명백치 않은 상황에 그렇게 뭐 완전히 뭐 마녀상한 당해야듯이 생매장을 정치적으로 생매장을 당해야 됩니까? 그걸 뭐 조중동과 보수 세력이 뭐 짐 뭉개고 깔아 뭉개고 뭐 비난하고 헐뜯고 이거는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같은 진보라면 어쨌건 그런 뭐 이른바 흑색선전 마타도에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같이 싸워주고 지켜주는 게 그 전 도리라고 봅니다. 근데 이른바 뭐 입진보라고 비난받는 분들 보면요. 자기들은 얼마나 고결하고 싶어서 깨끗한지 잘 모르겠는데 뭐 이런 일만 벌어지면은 오히려 뭐 보수론보다 더하죠. 등 뒤에서 그냥 칼을 팍 꽂은 다음에 칼을 꽂고 그죠? 꽉 끌어내리죠.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죠 다. 예, 등에다 칼을 꽂은 다음에 쫙 끌어내립니다. 거기다 소금을 또 뿌리죠. 이런 분들 과연 제가 진보라고 볼 수 있는 건지 그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건 진짜 아니에요. 뭐 무조건 저는 결함을 다 그렇다고 덮어주자 이런 건 아닙니다. 예, 결함이 있으면 또 비판을 하고 교정을 하고 할 건 해야죠. 그런데 지금 같이 한편에서 물론 한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저는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건 간에 진보의 편에 서서 함께 싸우고 있는 분들인데 이게 뭐 진실이 명백하게 드러나지도 않은 상황에 예, 뭐 보수 언론들의 인터뷰까지 자청해가지고 그렇게 막 마녀사냥식으로 정치적으로 생매장하는 거 이거는 진보주의자답지 않은 행태라고 봅니다. 이러야말로 진짜 입진보죠. 우리가 그런 어떤 거에서는 좀 이제 벗어날 때가 됐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이게? 당원명부가 이제 이명박 정권에 지금 넘어가게 생긴 상황 아니에요? 이거 뭐 누구 좋으라고 이런 짓 한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그런 겁니다. 뭐 아 결과가 이렇게 된 거지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 그럼 얘기하면 뭐 합니까 지금 상황에? 충분히 내적으로 정치적인 어떤 조정 능력을 발휘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이제 너 죽고 나 살자 이런 식으로 그냥 뭐 마치 폭탄 던지듯이 계속 던져가지고 결국 이게 뭐 정치적 자해행위밖에 더 된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 해가지고 같이 죽은 꼴입니다. 안심한 거죠.
그래서 뭐 그래도 뭐 지금 뭐 내일 뭐 지구가 멸망을 해서 사과 나무는 심어야 된다고 제가 보기엔 지금 이제 당원 명부까지 이렇게 넘어가게 된 상황, 압수수색을 당하고 뭐 이런 상황은 참 이제 거의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 뭐 이런 참 자괴감이 들긴 하는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뭐 절망해서는 안 된다. 뭐 끝까지 지킬 건 지키고 싸울 건 싸워야죠. 그래서 이제 지금이라도 저는 진보의 길에 함께 싸우고 있는 많은 동지 여러분 그리고 또 진보를 지지하는 국민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뭐 저는 큰 죽을죄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물론 뭐 진보가 더 일을 잘하면 좋겠지만은 아직은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부족한 본의 아니게 부족한 모습을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게 됐는데 실망을 거두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진보당 없어져 보세요. 진보당이 망하면 뭐 누가 좋겠습니까? 누구 좋은 일이에요? 뭐 그럼 이제 민주당 찍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민주당이 잘해왔으면은 진보당이 존재할 이유도 없고 국민들이 진보정을 찍어줄 이유도 없는 거 아닙니까? 또 다시 보수 양당제 이제 10년 전으로 정치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권교체 해본들 그 한계가 명백하다라는 건 지난 정부 10년 동안 우리가 느꼈던 바 아닙니까? 물론 뭐 민주당과 진보당이 힘을 합쳐 가야 되는 그런 아직 형국이긴 하다라고 보지만은 진보당이 뭔가 어떤 그 조종자 역할, 지렛대 역할을 못 해주면요 민주당도 정권을 바꾸더라도 성공하기 힘듭니다. 그런 면에서 물론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도 진보당을 잘 다시 키워주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 국민들을 저는 위한 일이라고 제가 자신을 하기 때문에 과감히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 이런 소리 하는 게 참 주제넘고 어떻게 보면 뻔뻔한 소리이긴 하지만은 결국은 저는 국민들을 위한 일이라고 제가 굳게 믿기 때문에 진보당이 망가져서 좋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뻔뻔한 소리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그죠? 차분하게 한번 이렇게 상황을 한번 좀 지켜보시고요. 진보당을 지지할 가치가 있다는 걸 재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립니다. 주간 한반도 뉴스 보내드려야 되는데 오늘 뭐 날이 날이니만큼 또 저도 뭐 지난주도 그렇고 방송이 좀 집중이 안 되네요. 뭐 상황이 이런데 집안에 불이 났는데 사실은요. 뭐 바깥에서 아무리 뭐 시끄러워도 거기 뭐 관심 가겠습니까? 일단 뭐 그죠? 자기 발에 떨어진 불 그죠? 불부터 꺼야 된다고 내 발등에 불부터 떨어지니까 뭐 좀 집중이 안 됩니다. 뭐 이 정도 말씀 좀 드리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주간 한반도 소식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예. 사라 브라이트만의 넬라 판타지아라는 곡을 보내드렸습니다. 이게 왜 지금 분위기에 기가 막힌 선곡인가요, 연일님? 조금 근데 그 뭐래서 제 가사는 모르겠는데 분위기는 그러네요. 갑자기 장렬하게 뭔가 그럴 때 영화 같은데 보면 그런 장면 있죠. 영화 미션 같은데 보면 폭포 십자가에 이제 그 신부가 묶인 채 그 폭포. 남미의 그 거대 폭포 위로 떨어지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예, 그런 장면에 나오는 아 그거 맞죠? 미션 주제가 그거 맞군요. 예.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았어요. 예. 그 노래에다가 이제 노래를 가사를 붙인 거군요. 또 뭐 그런 장면에 나오는 아마 이런 노래여서 지금 상황에 좀 하고 뭐 절묘하게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예. 아 그런 상황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뭐 순교자입니까? 예, 저는 종교적인 자학성을 개인적으로 저는 싫어하기 때문에 진보 운동가가 되었어요. 저는 종교적 가치 좋다고 봅니다. 저는 종교 일반을 비판하진 않아요. 종교가 또 결국 뭐 어느 종교건 기독교건 뭐 불교건 이슬람교건 간에 그 내면의 가치는 신에 의한 인간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뭐 물론 비과학적이고 불합리한 것일지라도 인간 보편적 인류의 이런 것들을 종교가 저는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 자체를 저는 뭐 비난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종교에서 못 받아들인 건요 그런 자학적 자학적이라고 그랬죠. 예. 보통 종교가 가지고 있는 자학적 세계관 내 타시로소이다. 기독교 보면은요 오른뺨을 내면 왼뺨을 내야 된다. 뭐 그런 것에 제 취향이 안 맞아요. 그런 건 잘 안 맞습니다. 순교적인 저는 뭐 이런 방법으로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에 진보의 길로 왔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지금 뭐 돌을 던져라 난 맞겠다 이것도 제가 뭐 순교자적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거 싫어합니다. 진보는 투사적인 거죠. 순교자적이기보다는 이제 투사적, 전사적입니다. 진실이라는 무기를 들고 정의라는 무기를 들고 싸우는 전사들이 저는 진보주의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런 순교적 심정을 가지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진보는 그죠? 예,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폭포 사례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저는 진보주의자가 아니라요. 단두대 위에 올라서도 그죠? 승리를 이제 진보의 승리를 민중의 승리를 확신하면서 장렬하게 그죠? 장렬하게 자신의 목숨을 내던질 줄 아는 사람이 진보라고 봅니다. 멋있잖아요. 물론 뭐 저도 그렇게 하라면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진보는 그런 거예요. 단두대 위에 올라서도 정의와 진실을 외치는 자. 저는 뭐 그런 사람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뭐 순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오히려 뭐 바리케이트? 그런 노래를 불러야죠. 적기가를 부르고 인터내셜가를 부르는 또 과도한 얘기라네요. 뭐 보통 그렇잖아요. 뭐 영화 같은데 보면 뭐 진보주의자들이 뭐 단두대 위에 올라갈 때 뭐 그런 거 부르잖아요. 뭐 인터내셜가를 부르고 라 마르세유인가요? 라 마르세유 프랑스 국가죠. 파리 대혁명 때 그런 거 부르는 거예요. 멋있게. 예, 지금 이제 뭐 거의 신청곡 다 해주셨네요. 쭉쭉 신청곡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슈퍼 특공대 내 노래 듣기 제목이 뭐였죠? 예, 내 노래 듣지 마. 예, 이 노래 다음 곡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 이선희의 올해 햇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하류 인생 신중현의 이것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세 곡 정도 보내드리면요 대략 방송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네요. 혹시 모르니까요 한 곡 정도만 더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한반도 뉴스 소식부터 예, 한번 살펴볼까요? 예, 첫 번째 소식이네요. 리셋 예, KBS 뉴스 예, 경쟁업체죠. 애국전선의 예, 팟캐스트에서 우리 파업 중인 언론인들 KBS 방송인들이 보내드리고 있는 방송인데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특종을 보도를 했습니다. 예, 미국 즉 고위 관료들이요 북한이 광명성 3호를 발사하기 며칠 전인 지난 4월 7일이죠. 4월 7일 비밀리에 북한을 방문했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했네요. 예. 이거 뭐 미국 쪽에서 예, 북한 인공위성 발사를 좀 규탄하는 이런 안보리 의장당 의장 성명도 발표를 했고 그 지난 5월 초였죠. 핵안보가 아니죠. 예, 핵확산 금지 조약 검토 회의 준비 회의에서 유엔 안보리 5개국이 북한의 핵실험 추가적인 핵실험을 예, 중단을 촉구하는 이런 내용의 또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그래서 뭐 미국 쪽이 대체적으로 또 북한하고 향후에 대화를 이제는 거부하는 방향 그래서 이제 북미 사이의 물리적 충돌이 뭐 발생하지 않겠는가 이런 상당히 우려를 가지고 있는 시점인데 지금 상황인데요 놀랍게도 북한이 미국이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직전에 13일날 발사했나요? 13일날 발사했나요? 한 일주일 전 정도죠. 북한을 방문했다라는 이 보도를 특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어떻게 이렇게 보도가 된 거냐면요. 예. 공군 중앙방제통제소가 그 미국 측이 이제 미군이 보잉 737기를 통해 가지고 비밀리에 이제 평양 순환공항으로 이렇게 뭐 방북을 했는데 이게 뭐 이제 사전에 통보를 못 받은 거니까요. 게다가 이제 북한 쪽으로 향하는 비행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거 뭐 비상이 걸렸겠죠. 비상이 걸려가지고 북으로 가지 못하고 남한 상공을 선회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군이 이게 이제 북한으로 사실은 뭐 어떻게 밀입북하는 이런 비행기니까 이거 뭐 난리가 났겠죠. 뭐 테러리스트들이 혹시 뭐 항공기를 이게 납치를 해가지고 또 예전에 뭐 그런 사건이 한번 있지 않았습니까? 이른바 요도 사건이라고 그래갖고 일본 적군파가 민간 항공기를 납치를 해가지고 이제 북한으로 넘어갔던 이런 사건이 70년대에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뭐 남북관계 상당히 예민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류의 사건이 아닐까 그래갖고 아마 비상이 걸렸던 모양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군이 이거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고위 관계자에게 이 항공기 누가 타고 있는지 주한미 대사관 측에 이제 문의를 했는데 이제 모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아마 그 사이에 요 이제 확인을 했겠죠. 그 비행기 쪽에 요런 이제 전문이 그죠? 전문이 이제 이게 리셋 그 KBS 방송팀 쪽으로 이 전문이 아마 이제 확보가 됐던 것 같아요. 확보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전문 내용이 그 닐셋 KBS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요, 전문 내용이 미국 대표단의 아닙니다. 예, 잘못 봤네요. 예, 전문 내용이 지난달 7일 아침 6시 40분 괌에서 출발한 미 국방부 소속 보잉 737기가 우리 영공에 접근한다. 국토부 산하 항공관제센터는 이 항공기의 목적지가 평양 순환공항이라는 사실을 일본 측으로 통보받는다. 1시간 뒤 항공관제센터는 북측에 관제권을 넘겼고 항공기는 8시쯤 평양에 도착한다. 라고 이제 리셋 KBS 뉴스가 이 정황을 보도를 했습니다. 예. 이거 참 희한하죠? 이와 관련해서 뭐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요 5월 18일 지난 주말께네요 그 내용은 저는 잘 모르겠다 뭐 미 대사관에 묻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외교 문제이고 미국과의 문제이고 북한 문제인데 우리 국방부가 관여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라고 입장을 밝혔다라고 합니다 예. 이게 왜 국방부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까 예, 미확인 비행물체 UFO가 우리 영공을 통과해서 북한으로 넘어갔는데 우리 안보상에 이거 뭐 심각한 또 구멍이 뚫리는 상황 뭐 나중에 뭐 물론 미국으로부터 확인은 그 됐지만은 뭐 비밀리에 북한을 방문하는 미국 측 비행기다라는 게 확인은 됐지만은 이게 뭐 자기나라 땅입니까? 자기나라 영공이에요? 예,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겁니까? 우리 정부에 이거 뭐 사전 통보도 없이 예, 남의 나라 영공을 막 뭐 제 집 안반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거 뭐 납득할 수도 없고요. 예, 이해할 수도 없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국방부가 아무런 입장이 없다는 거. 미국에 가서 확인해봐라. 예? 그러면 그냥 그만두세요. 예?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입니까? 아니면 뭐 미국 국무성 국방부 예? 뭐 차관입니까? 이게 자기 나라 영공에
미확인 비행물체가 등장을 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뭐 나는 아는 데 없다라고 얘기하면은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건 뭐 명백한 직무유기고 우리나라의 영해 영공 주권이죠. 우리가 아무리 동맹이라도 우리가 뭐 동맹이라고 그래갖고 뭐 미국에 가가지고 뭐 비행기 아무 때나 들어가갖고 비밀리에 우리가 미국 영공을 통과해가지고 뭐 캐나다를 방문합니까? 그런 일 한번 벌어보세요. 격투시켜 버립니다. 그냥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뭐 일본이랑 우리랑 뭐 아무리 가깝다고 그래갖고 일본이 북한을 방문하는데 그냥 우리나라 영공을 통과해가지고 뭐 마음대로 지나가요? 그거 격투시키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것도 격투시켰어야 됩니다. 물론 뭐 교신이 됐으니까 격투를 안 시켰겠지만은 여기에 국방부가 잘 모르는 일이다라고 그냥 둘러대고 넘어가면 끝날 일인가? 뭐 한심합니다. 한심해요. 뭐 게다가 이제 더 놀라운 사실은 미국이 이제 이중 플레이했다라는 게 확인이 된 거죠. 뭐 겉으로는 뭐 북한 인공위성 발사를 저는 왜 규탄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그럼 뭐 인공위성 쏘는 나라가 한두 나라입니까? 뭐 나로 쏘면은 뭐 유엔에서 안전보장 이사회 여러 가지 규탄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모르겠어요. 뭐 인공위성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탄도미사일이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이었다 그런 정보가 있다. 그래서 뭐 그런 정보를 공개하고 뭐 실제 인공위성이라도 미국이 계속 우기고 있는 상황이면 이해를 합니다. 그죠? 저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야. 내 눈엔 인공위성이 아니야. 그죠?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면 모르겠는데 자기들도 인공위성이라고 인정을 해놓고 그걸 뭐 규탄한다는 건 좀 뭐 앞뒤가 안 맞는 소리라고 하지만은 생각을 하지만은 뭐 어쨌건 뭐 강하게 지금 북한을 비난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때 비밀리에 한국 영공을 통과해가지고 북한을 방문해가지고 뭐 무슨 뭐 협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협의를 했다라는 거 이거 한국 정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믿고 지금 할 말 안 할 말 다 하시면서 북한을 자극하고 있고 또 북한에서 뭐 가만히 안 놔두겠다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이런 형국에 과연 이거 뭐 미국을 믿을 만한 건지 우리 정부도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이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 소식이네요. 북한 최신성이 GPS 전파 교란을 이제 뭐 북한 측에서 했다라고 우리 정부 쪽에서 그동안 주장을 해왔는데 이거를 안 했다 우리가 모략이다 뭐 이런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달 그 28일부터죠. 28일부터 지난 13일 저녁까지 북한이 GPS 전파 교란을 해서 항공기의 경우 우리나라 비행기 609대, 그 다음 미국이 19대, 일본이 10대, 중국이 9대 등 외국 항공사 48건, 그 다음 외국 군용기 1대 등에서 전파 교란을 받았다. 뭐 이렇게 입장을 발표를 했어요.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뭐 북한 측에서는 지금 우리는 관련된 문제가 아니다 라는 입장을 발표를 공식적으로 일단은 한 겁니다. 뭐 안 했는지 했는지는 이제 확인이 안 되지만 어쨌건 북한에서는 공식적으로 지금 부인을 한 이런 입장 발표가 있었네요. 지난 18일 북한 최신성 대변인, 우리는 얘기하면 이제 정보통신부겠죠. 정보통신부 대변인 최신성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의 문답 인터뷰죠. 인터뷰를 통해서 남측이 GPS 교란 전파의 원인이 북측의 북측이라고 단정한 것과 관련해서 제놈들이 이건 북한 어법이 좀 센 건 뭐 이해를 해주십시오. 제가 그대로 제가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놈들이 당한 전파 교란 피해를 놓고 또다시 우리를 걸고 드는 새로운 모략극, 날조극을 연출하고 있다. 라면서 미친 소고기 소동에 전파 교란까지 겹쳐서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가 통째로 혼란에 흔들리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북으로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모략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대변인에 따르면은요, 이런 대혼란이 발생한 것 관련해 한동안 어리 빠져 입 한번 제대로 벌리지 못하고 있던 역적 패당이 이명박 정부죠.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우리를 걸고 드는 모략극 날조극을 벌이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옛 우아에 있는 것처럼 몹쓸 짓을 저지르고 그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쥐새끼에 버릴 수 없는 고유한 속성이다. 여기서 뭐 쥐새끼는 뭐 누구를 지칭하는 건지 뭐 다 아시죠. 라고 지적을 하면서 지난 시기 남측의 천안함 침몰 사건의 북한 연설,
농협 금융 컴퓨터망 체계 마비 사건의 북소행설, 성가리 사이버 테러 사건의 북소행설 등등을 이제 열거하고 명백한 것은 역적패당이 북소행설과 관련설을 엇바꾸어 내돌릴수록 그것이 그 어느 것이나 영락 없이 동족 대결의 모략극 날조국으로 최종 판결되고 한다. 라면 자기들이 관련이 없다라고 강하게 지금 반박을 했습니다. 그 천안 뭐 침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유명하고요.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죠. 그렇고 농협 해킹 사건 뭐 이와 관련해서 이제 북한의 소행이다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 이것도 지금 낙곰수 쪽에서 지금 의혹을 제기한 바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어떤 비자금 조성이나 뭐 이런 것 관련된 거 아니냐 뭐 이런 게 있었고요. 선관위 그 디도스 공격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단 뭐 초기에 이거는 뭐 나중에 가서 다 밝혀지긴 했는데 초기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지금은 이제 뭐 그 야인이 됐죠. 예, 송영선 전 의원이 이거 뭐 트위터에다가 이거 북한이 한 짓이다 이렇게 썼다가 이제 비난을 받았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자신들과 관련이 없었다라는 게 이제 뭐 확인되고 있다. 일단 확인된 거는 이제 디도스 상관이 디도스 공격은 북한이 아닌 게 확인이 됐고요. 농협권은 이거는 뭐 지금 조사가 안 되고 있는데 저는 이것도 뭐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뭐 요즘 저축은행 비리라든지 뭐 권력형 비리들이 속속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데 이거 이제 자금 돈이 어떻게 왔다 갔다 했을까? 예전처럼 이제 찻대기를 했을는지 사과 박스가 왔다 갔을는지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의혹이 좀 추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아마 조사가 좀 필요하리라고 보는데. 뭐 이것도 지금 하여튼 뭐 북한이 했는지 안 했는지 상당히 의혹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천안함 문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예, 그래서 그동안 이제 이명박 정부가 그 무슨 전파교란 북소행설을 들고 나오는 것이 천추에 용납 못할 망고 대제 형태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 보려는 바락 필사적인 바락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뭐 일축을 했습니다. 예, 일축을 했습니다. 그 GPS 교란 문제 관련해서 지난해 3월에도 좀 있었죠. 이거 뭐 북한이 한 거 아니냐. 보도가 있었는데 뭐 일단 뭐 북한에서는 강하게 부정을 하고 있는 조건이니까 앞으로 좀 조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협 해킹콩도 그렇고 선관위 건도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뭐 북한하고 관련 없는 문제다. 예, 라는 게 이제 그 확인이 자꾸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누가 어떤 목적으로 한 건지 이걸 좀 또 확인해봐야 될 좀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또 의혹이 불거지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소식이네요. 예, 지난 5월 15일 북한의 웹사이트죠. 대외 이런 뭐 선정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가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똑바로 알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이런 논평을 통해서 북한의 특별행동 통고는 철두철미한 성전선포고다. 성전포고. 이거 저기 철자 하나 틀린 거네요. 선전포고죠. 원래는 성전포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 제가 뭐 전에 방송을 드리면서 북한의 그 최고사령부 특별행동 통고가 사실상의 선전포고라고 봐야 되고 이제는 물리적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황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선전포고라는 단어를 자꾸 피하는 이유는 있죠. 왜냐하면 선전포고를 하게 되면 이제 선제공격, 전쟁을 먼저 일으킨 이런 논리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선전포고다라는 표현을 안 쓰고 통고다라는 표현을 쓴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선전의 포고다. 그러니까 선전포고하고 딱 철자가 하나 틀린 거네요. 이응이냐 니은이냐. 사실상 선전포고다라는 걸 이제 확인시켜주는 이런 어법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사실상 이제 군사행동으로 넘어가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 논평에 따르면은요, 우리의 최고존엄을 중상모당한 미친개 무리를 때려잡을 혁명 무력의 특별행동에 대한 정식 통고다라고 의미 부여를 하면서 이 통고에 대해 체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내부 결속력, 안보 불황 조성을 위한 심리전, 미사일 발사 실패에도 남한 때문이라고 비난 표적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개변을 지어내고 있다며 그야말로 극도의 공포에 질린 쥐새끼들의 찍찍거림이 아닐 수 없다 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요 내부 결속력이란 말은 파벌 싸움으로 소란스러운 지박이 무리에게나 어울리는 것이지
천만 국민이 일심단결인데 우리 사회는 전혀 가당치도 않다. 남조선의 안보불안이라는 것도 6.15 시대의 탄생과 더불어 과거의 일로 되었던 동족대결에 환장한 쥐바귀가 권력을 차지하면서 생겨난 것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인공 지구위성 발사와 관련해서도 말한다면 우리는 이미 실패 원인을 과학적으로 해명을 했다. 미국 상전의 뒷발죽 썩살이나 썩은 살이나 이런 거죠. 뜯어먹고 사는 더러운 쥐새끼 무리들을 우리의 인공위성 발사와 연계시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과학에 대한 무시이며 언어도단이다. 역적 무리들이 이명박 정부죠. 우리의 증오와 분노의 표현 방식과 정도에 대해 너무 험하느니 도를 넘었느니 하는 나발을 불고 있는데, 우리를 똑똑히 보라. 우리 군대와 인민이 지금처럼 무섭게 변한 적이 있는가 라고 되물으면서, 이제는 특별행동, 성전의 포고, 이제 뭐 돌입을 했다라고 이런 내용의 논평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선전포고라는 게 뭐 거의 확인이 돼 가고 있는 거죠. 이제 한 단계 한 수위씩 뭐 북한이 어떤 정치적인 그 공세 수위를 높여 가고 있는데, 뭐 제가 볼 때는 뭐 이러저러한 뭐 북한 측에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이 결국은 북한의 특별 행동이 벌어졌을 때 어떤 정치적인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러한 조치들 아니겠나 이렇게 좀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곧 북한이 특별행동을 저는 개시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진 거 아닌가. 뭐 성전의 폭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성전폭우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뭐 안 하게 되면 일단 뭐 북한 체면이 손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거의 돌이킬 수 없는 이런 형국으로 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저는 6월이 일단 유력한 것 같네요. 일단 6월이 되면은 그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뭐 긴장이 격화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잖아요. 지금 뭐 이미 뭐 맥스 썬더 훈련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6월 달에 가면은 그 뭐 여러 가지 또 군사 훈련들이 또 진행이 되게 되는데, 뭐 작년인가요? 예비군 훈련하면서 그 북한 최고 지도자들을 표적지로 사용해 가지고 그때 이제 처음 최고 존엄을 모독한다라는 이런 뭐 표현들이 등장을 했는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또 북한 6월하면 또 호국의 달이고 뭔가 반공 열기가 고조되는 시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뭐 아무래도 더 긴장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시기가 되는데, 뭐 6월이 되면은 뭐 그리고 또 북한이 곧 개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4월 말에 나온 얘기잖아요. 근데 뭐 한 달, 두 달, 뭐 석 달이 지나도록 가만히 있으면, 일단은 고시란 단어는 이제 거짓말이 되는 거죠. 개시하면 나중에 가서 한다 그래도. 그래서 고시라는 어법을 썼던 걸로 봐서는 뭐 6월을 넘기기 어려운 형국 아닌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네 번째 소식이네요. 우리 정부가 그동안 이제 북한의 차관 형식으로 지원했던 식량 차관 7억 2,004만 달러를 지금 뭐 떼이게 된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뭐 되돌려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4일날 남북협력기금 수탁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서 북한 조선무역은행에 2001년부터 2001년 사이에 제공한 실량 차관 583만 달러를 이제 상환해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하면서 보름 이내 입장을 밝혀달라고 이제 통보를 했는데요. 우리 북한은 이제 입장 발표 답변 시한인 19일까지 북한 측에서 아무런 답변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그 2013년에 이제 다음 달 583만 달러 시작으로 해서요. 2013년에 578만 달러, 2014년에 1973만 달러, 15년에 1956만 달러, 그리고 2037년까지 7억 2,004만 달러를 북한이 이제 갚기로 되어 있고요.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일단은 뭐 북한이 안 갚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뭐 지금 저는 지금 상황에 돈 갚으라고 참 그 통지를 한다는 것 자체도 제 상식으로는 뭐 돈을 지금 통지를 하면 갚겠습니까? 뭐 전쟁 날판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갚을까요? 그것도 참 웃기는 일이지만 일단 돈을 떼게 된 거, 뭐 저는 돈을 떼일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조금 뭐 상황 기간이 미뤄진 거겠죠. 이명박 정부 임기가 끝나고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서 차기 예 민주정부가 등장을 하면은 뭐 남북관계 금방 개선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제 뭐 583만 달러 네, 올해 못 갚는 게 뭐 내년에 또 583만 달러 뭐 천만 달러 정도 얼마 안 되는 건데 북한이 뭐 그거 안 갚고 예, 뭐 하러 망신 당하겠습니까? 그죠? 뭐 어찌 보면 푼 돈인데 인공위성 쏘는데 뭐 8억 달러 핵실험 하는데 뭐 9억 달러가 든다는데 뭐 그런 것도 하는 나라가 뭐 천만 달러 가지고 돈 떼먹고 동포들한테 그것도 한 집안 식구잖아요. 뭐 손가락질 받을 일 있습니까? 제가 뭐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리고 2037년까지 이게 7억 달러 갚는 거기 때문에 당장 갚는 게 아니고 뭐 2037년까지도 북한이 뭐 경제 상황이 이럴 거다 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예, 뭐 충분히 뭐 내년 내후년 되면은 예, 여건이 뭐 예, 호전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고요. 이게 지금 그리고 또 공짜도 아니에요. 예, 차가 맨날 뭐 대북 퍼주기를 했다 어쨌다 이러는데 이게 지금 7억 2천만 달러를 이제 북한이 갚는 거고요. 이건 원금이고요. 이자를 또 받게 돼 있네요. 1억 5천만 달러 정도 이자를 받는다고 하니까요. 물론 이게 상당히 장기로 우리가 빌려준 거기 때문에 뭐 이게 이득인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7억에 1억 달러 이자면은 이자율이 이게 10%가 훨씬 넘는 거잖아요. 뭐 연리가 아니죠. 뭐 연리가 아니어서 정확히 뭐 계산은 안 되지만은 7억 달러 빌려주고 한 1억 5천만 달러 정도 뭐 이자를 받는 거니까 이건 뭐 정상적인 뭐 금융거래는 아니죠. 예, 식량 차관 그야말로 뭐 좀 이제 싸게 내줬겠죠 같은 동포인데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일방적으로 손해 보는 문제도 아닙니다. 예, 그래서 차차 갚아 나가면 받을 수 있는 문제라고 봐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뭡니까? 이게 뭐 돈도 못 받고 욕만 얻어먹고 예? 맨날 뭐 쥐박이 아까도 뭐 북한에서 뭐 언론에 나온 거 표현 보니까 뭐 쥐박이 쥐새끼 무리들 막 이런 얘기들이 공식 언론 매체에 공공연하게 쓰이는데 욕은 욕대로 먹고 돈은 돈대로 떼이고 참 이명박 정부 대북 정책의 좀 실상을 볼 수 있는 안타까운 장면이 아닌가 이렇게 좀 봅니다. 이거는 뭐 북한을 탓하기 전에 예, 우리 정부가 그동안 대북 정책 취해 왔던 거를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돈은 돈대로 떼이고 예, 얻어맞기는 예? 맞는 건 그대로 또 얻어 터지고 참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한심합니다. 예. 마지막 소식 간단하게 전해드리고 주간 한반도 소식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건 좀 기쁜 소식이네요. 좋은 소식입니다. 뭐 기쁜 소식이라기보다는 뭐 스포츠 관련해서는 뭐 우리가 또 이념적인 잣대를 뭐 드릴 필요가 없겠죠. 뭐 최근 한반도라는 영화 우리가 남북 단일팀을 묶어가지고 예, 세계 탁구 선수권대회 진출해갖고 금메달 딴 적 있죠. 그때 현정화 선수 북한의 이분희 선수가 복식조를 이뤄가지고 예, 쾌거를 이뤘었는데 뭐 과거에도 보면 이제 남북 단일팀을 만들어서 세계 무대 나가서 이제 선전했던 이런 뭐 과거의 좋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뭐 지금 뭐 그런 걸 할 수 있는 형국은 아니지만은 근데 어쨌건 예, 북한 권투 선수가 세계 선수권 대회 나가서 금메달을 받았더네요. 예. 이런 거 보면 이제 북한이 여러 가지로 경제 사정이 호전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스포츠라는 게 사실 경제력과 정비례하지 않습니까? 예. 스포츠가 이제 투자를 한 만큼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뭐 김연아 선수도 세계 무대에서 독보적인 활약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보면 상당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죠. 물론 이제 뭐 개인에 대한 투자여서 이게 이제 동계 어떤 종목의 전반적인 저변이 넓어지는 이런 방향으로는 못 가고는 있지만은 어쨌건 그만한 선수가 길러질 수 있었다라는 건 우리 옛날에는 뭐 이런 동계 종목이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피겨 같은 경우에 특히 예, 이런 데 나가서 금메달 따기 어려웠는데 우리 경제 형편이 좀 나아지면서 예, 이런 종목 나가서 이제 금메달 따고 이런 게 많아졌는데 뭐 이런 것도 뭐 북한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또 경제가 그나마 좀 나아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뭐 그런 또 하나의 징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북한의 박경옥 선수가요. 지난 19일, 5월 19일이죠. 중국에서 진행된 7차 세계 여자 권투 선수권 대회 64kg급 결승전 경기에서 예, 금메달을 쟁취했다. 금메달을 땄다라고 예, 중앙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예, 이, 뭐, 통신 보도에 따르면은요. 준중 결승 경기에서 호주 선수를 26-13, 예, 준결승 경기에서 미국 선수를 25-24. 예, 이건 뭐 북미 관계가 반영이 된 건가요? 아주 박빙의 승부를 했네요. 25-24로 이기고 결승전에 진출해서 결승에서 폴란드 선수를 10-5로 이기고 금메달을 땄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뭐 축하를 합니다. 예, 북한 뭐 금메달을 땄다고 하니까요. 나중에 통일되면은 금메달 하나 또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것만 봐도 우리가 뭐 한국 단독으로 봐도 이제
올림픽 같은 데 나가면 우리가 10위권 안에 들어가죠. 들어가고 북한이 아직은 뭐 올림픽 같은 데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는 못하는데 뭐 상당히 예전에는 예전에 경제가 좀 괜찮을 때는 북한의 이런 세계 스포츠 무대에서 북한의 활약도 뭐 이건 뭐 괜찮았습니다. 예전에 뭐 월드컵에 8강에도 올라가가지고 세계 축구사를 한번 다시 썼던 이런 것도 있었고요. 정성욱 선수죠. 북한이 이제 고난의 행군이라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어려울 때 세계 마라톤 선수권에 나가서 뭐 금메달을 땄던 뭐 이런 일도 있습니다. 특히 이런 투기 종목 전통적으로 우리가 강하죠. 여성들을 뭐 남북이나 전 보면은 참 우리 민족 여성들이 강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래갖고 우리 처한테 뭐 찍소리도 못하고 사는데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낫습니다. 제가 보면 그래서 우리 여성들 참 우리 세계 무대 스포츠 무대 나가면은 그죠? 뭐 아까 김연아 선수도 그렇고요. 좋은 활약들을 펼치고 있는데 북측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빨리 좀 남북관계 개선이 돼서 올해 올림픽 있죠? 올해 올림픽 때 올해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지금 뭐 상황상 단일팀을 묶어서 나가기 힘들 것 같고 뭐 올해 올림픽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다음 올림픽이나 월드컵 때 단일팀 묶어서 나가가지고 좋은 성적을 냈으면 합니다. 그죠? 노래 한 곡 보내드리고요. 오늘 본 주제 북한의 군사력 비밀, 북한 군사를 어떻게 볼지 요 얘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퍼특공대 내 노래 듣지마 보내드리겠습니다. 난 니키라고 한다. 난 하고 싶은 말을 한다. 채이고 까이고 또 부서지더라도 내가 음악 할 때만큼은 자유롭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이 특가운 놈들은 당장이라도 다 집어치고 내가 하는 말을 외면하기만 한다. 쳐서 한 못 잡으려는 새끼들, 술 마시면 개가 돼서 행패 부리는 새끼들, 돈 없다고 무시하는 재수 없는 새끼들, 어린애들 학대하는 말종들은 듣지마. 어린애들 팔아넘기고 돈 받아먹는 쓰레기들, 어린애들 따먹으면서 좋아하는 변태들, 지 부모가 부자라고 부모 죽으면 내 돈이라고 재산 노리고 지랄하는 후회 자식도 듣지마. 겉으로는 국민들 위하는 척하면서 지들 챙길 거 다 챙겨먹는 더러운 정치가들, 지금은 죽어서 귀신으로 떠다니겠지만 미국의 꼬붕이었던 이승만도 듣지마. USA number one 여기서 행패부리는 미국놈, 힘만 믿고 까불어대는 보기 싫은 새끼들, 약한 사람 없인 여기는 기분 나쁜 새끼들, 남의 불행으로 한몫 챙기는 개새끼들도 듣지마. 예의 없는 새끼들, 함부로 반말하는 새끼들, 느낄 줄도 모르면서 예술한다는 새끼들, 다 뜯어고친 얼굴로 부자 꽃뱀 노릇이나 하는 한심한 년들도 이 노래 듣지마. 스타크래프트 하면서 맵백하는 새끼들,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하는 새끼들, 쓰레기 같은 삼두기자, 돈만 밝히는 미친 여자, 악마에게 호를 팔아버린 범죄자들도 듣지마. 그래 나도 알아, 나 그렇게 잘나지 않았어. 훔친 적도 있고 또 때린 적도 있어. 부모 속도 썩였고 몰래 컨닝도 해봤고 거래 붙인 날 보고 한심해한 적도 있어. 하지만 이 개들아 좀 정도껏 해야지, 악마에게 호를 파면 지옥으로 가야지. 넘어서는 안 돼, 선이란 게 있지. 그러니까 넌 자격 없어, 넌 내 노래 듣지마. 듣지마 넌 듣지마 듣지마 넌 듣지마 니들은 자격 없어 듣지마 내 노래 듣지마 듣지마 넌 듣지마 듣지마 넌 듣지마 니들은 자격 없어 듣지마 내 노래 듣지마. 국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국회라는 곳에서 허구한 날 지들끼리 당파 싸움이나 하고 자기 세력 넓히려고 현대판 귀족 데리고 뻐기면서 착각하는 국회의원 나리들, 정신 차려 당신들은 우리들의 목소리야. 나라가 복전하게 뛰어야 되는 봉사원이야. 명심들에 우리가 없으면 당신들도 없어. 계속 그렇게 실망시키면 용서 안 하겠어. 텔레비전 영화에 나오는 깡패 새끼들 보고서 멋있다고 따라하는 놈들 착각
생각하지 마. 걔네 쌈지라고 협박하고 남의 돈 뺏고 쉽게 벌고 무식한 티내면서 사는 사회 쓰레기들이야. 건달의 인생이 뭐 사나이의 인생이라고? 주먹 세계가 어쩌고 또 협객이 뭐 어떻다고? 미화시키지 마, 왜곡하지 마. 또 그걸 보고 진짠 줄 아는 단무지가 되지 마. 세상을 똑바로 봐. 지들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소수민족 탄압하는 백인 우월주의자들, 유태인들은 다 죽여야 된다고 빡빡 우기면서 결국 사기꾼의 본색을 드러낸 조준호. 네 부모님은 네가 그런 놈이란 사실을 알긴 하냐? 네 목소리가 나의 음악을 더럽힌 걸 아냐? 돈 때문에 양심 팔고 친구들을 배신하고 착한 애들 뒤통수 치면서 살아갈 수가 있냐? 일본에게 우리나라를 떡 팔듯 팔아먹고 왕의 도장을 뺏어다가 대신 도장 찍어먹고 곰을 챙겨먹은 매국노 1호 이완용, 2호 조중웅, 3호 조영희, 4호 송병준, 5호 이병무, 6호 이재곤, 7호 이명준. 이 7명의 혼들은 영원히 지옥에서 썩어버려라! 슈퍼특공대 내 노래 듣지 마 보내드렸네요. 상당히 과격하네요. 이렇게도 노래를 만드는군요. 힙합은 잘 뭐 몰라가지고. 이런 게 원래 힙합이죠. 힙합이 이렇게 탄생한 거잖아요. 뭐 흑인 그 뭐라 그럽니까 이게 흑인들 사는 브루클린 같은데 할렘가라 그러죠. 슬럼가. 슬럼가에서 버림받은 하류 인생들이 세상에 넋두리하면서 세상을 비판하면서 만들어진 음악 장르가 힙합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외국 그 음악 사조가 들어오면 그 이제 정신은 없어지죠. 정신은 없어지고 이제 껍데기만 흉내내가지고 노래가 만들어지는데, 뭐 슈퍼특공대 그들은 힙합 정신을 나름대로 이어가면서 이렇게 음악을 하시는 분들 같습니다. 아주 뭐 그냥 뭐 욕지거리 수준에 저하고 뭐 일단 캐릭터 비슷하네요. 할 말 하고 살아야죠. 맞아 죽더라도 어차피 한번 왔다 가는 인생. 시원시원하게 계속 앞으로 노래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제 신청곡 거의 다 들어왔네요. 예, 세 곡 이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선희의 오래살, 신중현의 하류 인생, 부활의 새벽 이렇게 보내드리면 오늘 방송이 끝날 것 같고요. 제가 주간 한 번도 통신을 보내드릴 때는 자료를 이렇게 보면서 보내드리다 보니까 채팅창을 못 봅니다. 예, 그 이제 자료를 보면서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채팅 상당히 많이 예, 하셨네요. 예, 그래서 제가 혹시나 뭐 이렇게 답변 질문이나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놓치고 이렇게 지나간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근데 꼭 뭐 제 얘기를 꼭 듣고 싶은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다시 질문해 주세요. 예, 채팅창이 갑자기 와르르 넘어가가지고 지금 제가 예, 어떤 얘기들을 오고 가셨는지를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송하다가 나도 뭐 그 아무래도 진보당 예, 상황이 시끄럽고 하기 때문에 예, 중간중간 뭐 질문해 주시면 그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주제 얘기를 하죠. 예, 오늘도 뭐 본주제 시간 상당히 많이 지났는데 예, 이건 뭐 평소에도 제가 많이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예. 북한의 군사력의 비밀, 북한의 군사력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를 주제로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뭐 책도 한 2권 낸, 두세 권 정도 냈는데 예. 제가 낸 책들을 또 많이 다뤘던 얘기들이에요. 이거는 이제 홍보해도 돼요. 방송에서 책이 이제 안 나오기 때문에요. 예. 홍보해도 상업적 목적이 아닙니다. 제가 뭐 북한의 미사일 전략, 핵과 한반도 이런 책들을 예전에 이제 썼어요. 써가지고 이제 발표했는데 둘 다 이제 법원에서 이적 폐업물 이렇게 판결이 나고 뭐 1년에 한 번씩 국방부에서 불온서적, 불온도서 이렇게 선정을 해주잖아요. 언제나 빠지지 않고 꼭 들어가는 이런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들어온 돈은 하나도 없어요. 책은 몇 권 안 나갔어. 유명하기만 괜히 유명한 이런 책을 제가 뭐
두 권 썼는데 두 권 다 어떻게 불운 서적이 돼가지고 가문에는 영광이고 예, 집안 가게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형국이다라고 봅니다. 예, 아, 이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이죠. 그런데 예, 뭐 그 책을 다 보시면 알겠죠. 북한 핵 미사일 문제 예, 이런 걸 좀 다뤘던 책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름 또 거기에는 뭐 아주 뭐 전문가적 수준은 아니어도 예, 나름 또 오랫동안 연구를 했던 분야 그래서 뭐 나름 오늘 주제는 제 전공 분야라고 봐도 예, 거의 아닌 주제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좀 이야기를 좀 예, 이야기를 좀 나눠 보도록 하죠. 예, 이번 이제 북한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서 열병식을 진행을 했죠. 이 열병식 때문에 이제 화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예, 육성 연설을 하고 생방송으로 이제 전 세계에 나가면서 뭐 전 세계가 뭐 깜짝 놀랐습니다. 예, 깜짝 놀라고 바로 이제 열병식이 진행이 됐는데 이 열병식이 지난 2010년이었죠. 2010년 조선노동당 창건 이제 65돌 행사 때 그때도 이제 군사 퍼레이드 열병식이 진행이 됐는데요. 이때도 이제 북한이 놀랄만한 무기들을 뭐 많이 꺼내놨어요. 그래서 뭐 전 세계 발칵 뒤집혔죠. 그 당시에 가장 화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요격 미사일. 북한식 표현으로 하면은 요격 미사일 종합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요격 미사일 우리식 요격 미사일 종합체다 하면서 북한이 요격 미사일을 그 공개를 해가지고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전 세계를. 예. 근데 이 요격 미사일이 러시아의 SS 제가 이걸 까먹었네요. 잠깐만 찾아보죠. 제목을 까먹어가지고요. 예, 북한 요격 미사일이 러시아제 뭐 보통 이제 북한 군사 무기에 대한 정보가 이제 없기 때문에 예, 보통 이제 그 러시아 쪽 무기랑 많이 비교를 합니다. 예, 러시아 쪽 많이 무기들이랑 많이 비교를 하는데. 그게 이제 러시아의 최신의 요격 미사일과 상당히 그 유사하다 이런 또 언론 보도가 돼가지고 SS-401인가요? SS-401은 그 아이돌 그룹 이름 아닌가요? 그건 501이죠? SS 하여튼 예, SS 계열의 북한이 좀 까먹었습니다. 저도 오래 본지가 오래돼가지고요. 예, 인공 요격 미사일을 발표해서 이제. 전세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때 그 요격 미사일도 상당히 놀랐지만은 이제 화제가 됐던 거는 그 이른바 무수단 로켓이라고 그래요. 무수단 미사일. 예, 무수단 미사일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게 이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인데 잠수함 발사용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었다. 이래갖고 이제 화제가 됐죠. 게다가 탄두 모양이 뾰족하게 생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약간 둥글게 생긴 그러니까 아기 젖병 모양하고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전체 미사일의 형태가 아기 젖병 모양하고 유사하게 이제 둥글게 생긴 이런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그 ICBM으로 보시면 저기 다탄두 미사일 네. 대륙간 다탄두 미사일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탄두에 핵탄두가 하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들어가는 거죠. 여러 개가 들어간 다탄두 미사일이고 뾰족한 거는 이제 단탄두 탄두가 하나 들어가는 이런 미사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무수단 미사일이 북한 측에서는 화성 10호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화성 10호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데 그 당시에 화성 10호 무수단 미사일이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그게 잠수함 발사용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다. 그래서 전세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연평도 포격전이 발생을 해가지고 이거 핵전쟁 나는 거 아닌가 한번 초 긴장 상태. 가 빚어졌던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열병식에도 예, 북한이 이제 미사일 전력을 포함해 가지고 그 다양한 무기들을 공개를 했는데 상당히 놀랄만한 이런 무기들이 많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화제가 됐던 게 신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을 공개를 했죠. 이제 그 무수단 로켓보다 을 운반했던 운반 그 체가 있죠. 운반 체가 아니라 이건 뭡니까? 운반 트럭이죠. 예, 그죠? 예. 그 운반 그 차량보다 바퀴가 하나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 바퀴가 하나 더 늘어났다는 건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운반하는 운반 차량이 이제 8축 운반 차량을 썼는데 보통 그 타이어 하나가 사람 키 한 두 배 정도 크기가 됩니다. 지름이. 그러니까 반 지름이 사람 키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마어마한 그 차량인데 그 바퀴가 하나 늘어났다는 건 한 2m 내지 3m 정도 적어도 2m 내지 3m 정도 탄두 길이가 늘어났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서 단탄두 그러니까 앞이 뾰족해요. 단탄두 미사일
되는데 단탄도 미사일은 그만큼 탄두가 가볍다라는 뜻이죠. 그럼 이제 사거리가 이게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차량 운반용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공개했는데 이게 단탄두 미사일이다 그러면은 이게 적어도 사거리가 1만 킬로미터, 뭐 한 1만 5천 킬로미터 정도로 봐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러니까 무수단 2010년에 공개했던 무수단 미사일 화성 10호가 사정거리가 약 1만 킬로미터 정도, 다탄두기 때문에 한 1만 킬로미터 정도로 봤는데 무수단 미사일보다 탄두 길이가 늘어났고요. 그래서 발사체 길이가 늘어났고, 그러니까 약 적어도 사람 그 두 배 정도니까 한 3m 내지 4m 정도 늘어났다고 봐야죠. 예, 늘어나고 단탄두니까 탄두가 그만큼 가벼워졌기 때문에 적어도 무수단 로켓보다는 사거리가 늘어난 것으로 화성 10호보다는 그 사거리가 좀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은 저 1만 킬로 당연히 넘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1만 5천 킬로미터까지 가야 되는 것으로 이게 봐야 되지 않겠나. 게다가 이동식이라면은 이게 이제 러시아 쪽에서 그동안 공개한 이른바 뭐 절대무기라고 합니다. 토플M이라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있어요. 이게 현존하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북한에서 이번에 공개한 그 신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 뭐 북한 측에서는 화성 13호라는 표현을 씁니다. 화성 13호보다 화성 13호가 이 토플M과 매우 유사하다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분석이에요. 그래서 토플M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거는요, 그 가공할 만한 이제 파괴력도 주목을 받고 있고, 사거리가 이제 1만 5천 킬로에 달한다라는 것도, 1만 5천 킬로면 지구가 둥그니까요, 전 지구를 사정거리 안에 두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평양에서 워싱턴까지의 거리가 약 1만 400 킬로미터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만 400 킬로미터니까요, 북미 대륙을 지나서도 약 그 5천 킬로미터 정도를 더 날아가는 미사일이죠. 그러니까 5천 킬로미터를 더 날아간다라는 건, 북미 대륙을 지나서 5천 킬로미터를 더 날아간다라는 건 동쪽으로 쏴서 뭐 유럽 대륙까지 날아갈 수 있는 아마 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뭐 예컨대 유럽 대륙에서 가장 북한에서 볼 때 서쪽에 위치한 나라가 런던이죠. 런던이 아니라 저기 영국이죠. 그럼 영국까지 동쪽 방향이 아닌 즉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방향이 아닌 서쪽 방향으로 발사를 할 경우에는 거리가 짧아집니다. 더. 예. 그러니까 런던까지 영국까지 북한의 그 화성 13호의 사거리에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구 어디든지 다 날아갈 수 있는 거죠. 예. 뭐 남쪽으로도 마찬가지죠. 워싱턴까지가 제가 1만 400km 정도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미국의 마이애미까지 해봐야 1만 뭐 1000km 안쪽 아니겠습니까? 예. 1000km 안쪽이면은 그 가장 남단에 위치한, 그러니까 남미 대륙 가장 남단이 가장 멀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 남단에 위치한 뭐 아르헨티나 정도까지도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날아갈 수 있는 거리다. 뭐 이렇게 보면은 북한이 핵탄두를 지구상 어느 곳이든지 실어 나를 수 있는 이런 압도적인 전력을 갖추게 됐다. 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되는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동식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기 때문에 이건 뭐 MD로 방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토프램이 이제 절대 무기다라는 평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이 요격 미사일을 아무리 뭐 개발을 하고 배치를 해도 향후에 뭐 지금도 이제 정확도나 이런 문제를 보면 거의 실효성이 없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뭐 계속 실험 중이고 ICBM을 그 떨어뜨릴 수 있는 이런 무기는 이제 실험 중인 아직 수준에 있고 그게 이제 실제 미국 개발이 가능하다라고 그래도요. 그거는 이제 고정된 어떤 발사 위치에서 발사를 할 경우에 이제 이게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뭐 차에다 싣고 다니다가 어디 뭐 지하 경락고 같은 데다가 차를 그 집어넣었다가 전쟁이 시작되면은 뭐 차를 이동을 해가지고 또 북한에 이게 산악지대가 많지 않습니까? 이 뭐 이른바 밀림이라고 그러죠. 개마고원 같은 데 가보면은 이제 침엽수림이 아주 빽빽하게 이렇게 돼 있는 나라고 뭐 그런데 산 속에 들어가가지고 개마고원 같은 데서 발사를 하면 어디서 쐈는지도 발사한 이후에나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 뭐 추적해가지고 요약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 실제로 현존하는 그 무기를 가지고 북한의 지금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3호를 방어할 수 있는 기술이 없고요. 나중에 가서 미국이 그런 미사일 방어 체계를 확보를 한다고 해도 뭐 이동식으로 쏘니까 이동식으로 쏘는 것까지 추적해가지고 발사할 수 있는 기술은 뭐 몇백 년 뒤나 가능한 뭐 이런 기술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다. 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화성 13호를 공개한 게 뭐 미국 지금 군사 관계자들 충격적인 대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이제 뭐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경우에 방어할 능력이 없는, 특히 뭐 미국하고 북한은 지금 교전 중인 상황 아닙니까? 예, 한국 전쟁이 아직 안 끝났고 정전 협정을 체결한 거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전쟁 중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미 본토를 한 시간 안팎에 예, 초토화시킬 수 있는 이런 군사력을 갖게 되었음에 반해서 예, 미국 쪽에서는 이걸 방어할 능력이 없는, 사실상 미 본토가 북한의 핵공격에 무방비 상태가 돼버린 이런 상황이 확인된 거죠. 그래서 뭐 나중에 뭐 파나타미 국방장관이 예, 뭐 이제 한반도 문제 때문에 잠을 설친다, 좀 잠을 못 잔다 언론에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아주 그 솔직하게 예, 인터뷰를 할 정도로 이게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게 확인되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2010년도에 잠수함 발사용 대륙간탄도미사일 공개를 했고요. 이번에 이제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이제 공개를 하면은 지금 북한이 인류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탄도미사일 전력의 최고 수준에 이미 도달했다라는 거, 뭐 이거는 뭐 이제 확인이 된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이번에 이제 화성 10호가 2010년에 제가 공개됐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번에 공개된 대륙간탄도미사일이 화성 13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제 11호, 12호가 어디 갔냐 이겁니다. 11호, 12호. 이건 이제 본 적도 없는 거예요. 지금 어디 배치돼 있는지, 어떤 형태인지, 어떤 수준의 무기인지도 확인이 안 돼 있는데, 이번에 공개한 건 두 단계를 뛰어서 13호를 공개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럼 북한의 미사일 전력이 좀 파악조차 안 되는 거죠. 적어도 11, 12호는 뭐 우리 국방 관계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미국 쪽에서도 이게 도대체 무슨 무기인지. 예, 이건 뭐 제가 볼 때는 잠수함 발사용과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공개한 걸로 봐서는 뭐 그 중간지대니까요. 이것도 역시 아마 뭐 그런 식의 계량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화성 10호가 11호, 12호는 이동식으로 좀 개조된 이런 것일 수도 있고, 뭐 단탄도로 개조된 것일 수도 있고, 어쨌거나 그런 건데, 사일로에서 발사하는, 보통 이제 사일로에다가 경납고에다가 넣어놓고 발사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가장 낮은 수준이니까요. 그 다음에 잠수함 발사용, 그 다음이 이제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렇게 이제 순번이 정해지는데, 10호가 잠수함 발사용이었으니까 4.1로에 들어가는 거는 뭐 9호나 8호 이런 것이었을 거라고 보고요. 이런 거는 뭐 2000년대 초반에 지금 개발돼 있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2006년도 7월달에 북한이 고정식 대륙간 탄도 미사일,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경납고에서 발사하는 이런 형태, 4.1로에서 발사하는 형태 대륙간 탄도 미사일 2006년도에 이제 발사 훈련을 했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2006년도에 발사 훈련이라고 표현했어요. 발사 시험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발사 훈련이라고 표현한 거는 그 실전 배치를 했다는 뜻이죠. 예, 훈련은 이제 배치되어 있는 무기를 가지고 하는 게 훈련이고, 실험은 배치하기 전에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게 실험이니까, 발사 훈련이라고 표현했던 건 이미 그 일선에 배치되어 있는, 실전에 배치되어 있는 무기를 가지고 훈련을 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2006년도 7월 달에 가서 훈련을 했다, 그죠? 고정식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훈련했다라는 것은 이미 그 이전에 적어도 2, 3년 전에, 그러니까 2003년, 2년 경에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실전 배치를 했고, 그죠? 그런 기술을 보유하게 된 건 2000년대 초반, 혹은 90년대 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는 99년, 8년 요 정도 사이가 아닐까 봐요. 왜냐하면 그 북한이 98년도죠? 아, 99년도입니다. 99년도 8월 달에 광명성 1호 인공위성을 발사를 했어요. 예, 그럼 이제 북한이 이른바 성군정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군정치고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경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공업을 먼저 힘을 쓰고 그다음에 돈이 좀 여유가 생기면 이제 나머지 민수 분야로 경제력을 투여하는 이런 방식의 국가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공위성을 쏘는 건 이제 민수 분야에서 활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국방 분야는 그 이전에 이미 개발이 완료된 상태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은 북한이 1999년도에 인공위성을 쐈다라는 것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 광명성 1호급, 그 당시에는 이제 백두산 1호라고 그랬습니다. 발사체를
백두산 1호급의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뭐 화성 뭐 그게 뭐 화성 한 7, 8호 되겠죠. 요 정도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이미 실전에 배치를 하기 시작한 후에 인공위성을 쏜 거로 보면 됩니다. 예. 그래서 93년도에요. 북한이 이제 NPT를 탈퇴하고 미국하고 이제 전쟁하냐 마냐. 93년도 4년도 전쟁 위기가 있었잖아요. 이때 이제 93년도 5월 말에 5월 30일에서 6월 1일까지일 겁니다. 세 기의 이제 미사일을 미국 쪽으로 쐈는데 미사일 시험을 했는데 이때 알래스카 앞바다 알래스카가 아니군요. 예. 괌과 하와이 앞바다에 두 기의 중장거리 미사일을 쏜 적이 있어요. 이제 93년도입니다. 그게 괌하고 하와이 정도에 떨어질 정도면 약 사거리가 3천에서 5,000km 정도 되는 이런 미사일을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고 발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이런 걸 놓고 볼 때 이미 사정거리 3천에서 5,000km짜리 중장거리 미사일은 93년도 시점에 실전 배치가 돼 있었던 거고요. 예, 그리고 99년도에 인공위성 발사를 했던 걸 보면은 뭐 요게 한 대략 90년, 95년, 6년 사이에는 뭐 개발이 돼서 실전 배치가 시작된 시점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예. 그죠? 그렇게 보면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배치하기 시작한 거는 한 10년 이상이 된다 지금. 예. 장거리 미사일 배치하기 시작한 건 10년 이상으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화성 한 7, 8호 이러면 뭐 지금 상당히 많이 배치가 돼 있다라고 보고요. 2010년에 열병식에 이제 그 화성 10호가 등장한 걸로 봐서는 이제 10년 정도 격차가 있는 거냐. 10년 동안 뭐 상당히 많이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이미 개발된 거를 만드는 거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화성 한 제가 보기에는 한 화성 7, 8호급부터가 ICBM급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화성 7, 8, 9, 10까지 뭐 상당히 많이 배치돼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사이에 또 두 기 11호와 지금 12호는 우리가 본 적이 없고요. 이번에 13호가 등장한 걸로 봐서는 그게 또 시간 격차가 있지 않습니까? 예, 10호급이 등장한 게 이제 꽤 되니까 그 사이에 11, 12호가 이게 뭐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거고요. 또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요. 13호가 이제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무기의 이제 최고 수준이 아니라 지금 17, 8, 9호를 그러니까 17, 8, 9호를 개발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성 17, 8, 9호가 이제 개발 중인 단계면은 17, 제일 낮은 급의 17하고 13 사이에 14, 15, 16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14, 15, 16은 지금 현재는 개발되어서 배치된 상태로 보면 될 것 같고요. 17, 18, 19가 개발 중인 이런 상황이면은 지금 이번 열병식에 공개된 게 북한 미사일 전력의 최고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대치가 아니라 어찌 보면 한 중급 정도 되는 거예요. 실전 배치되어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중에서도 급이 3단계가 낮은 거죠. 대략 예상하게 16호까지 지금 배치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16호, 15호, 14호 밑에 4단계급에 있는 4단계 낮은 수준에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이번에 공개한 것으로 봐야 된다. 그럼 북한의 미사일 전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이런 지금 미사일 전력을 보유한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이고요. 더 놀라운 게 있는데요. 더 놀라운 게 뭐였냐면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제 열병식 때 연설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연설 때 인사말을 하는데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및 전략로켓군 장병 여러분, 전략로켓군 내무군 장병 여러분, 그러니까 군인들에 대한 인사를 했는데 육해공군에다가 전략로켓군 그다음에 내무군까지 5군 체계라는 걸 북한이 5군 체계로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꽤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어요. 우리는 육해공군 3군 체계죠. 예, 3군 체계인데 북한은 5군 체계다. 그러니까 군이 두 개가 더 있는 거죠. 군이 일반적으로 보면요, 1군은 3개 이상의 군단과 군단으로 편성이 됩니다. 우리도 이제 1군단, 2군단, 3군단, 뭐 4군단, 6군은 제가 알기로 5군단인가요? 5군단인가 6군단까지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군은 보통 이렇고 해군 공군은 좀 규모가 작죠. 예, 우리는 육군 중심이고 아무래도 뭐 해군이나 공군은 이제 첨단 전력이 배치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아직은 형편이 그렇게 안 돼서 육군의 좀 비중이 큰 이런 군 편성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군단이 육군 중심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최소 3개 이상의 군단이 편성이 돼야 되는 거니까요. 3군이면은 북한이 육해공군이 균형이 같다고 해도 9개 군단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육해공군만 따져도. 예.
그리고 1개 군은 3개 이상, 3, 4개 정도의 사단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1개 사단, 1개 군단에 최소 3개 사단이 있는 거죠. 예, 3개 사단. 그건 이제 최소 편성이고요. 보통은 이제 5, 6개 정도 사단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1개 사단이 한 병력이 1만에서 1만 5천 정도. 그러니까 1만급 사단이면 좀 우리는 예비 사단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예비 사단 같은 경우에 이제 5천 규모의 소규모 사단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비 사단은 예비군이 들어올 때 보통 저도 이제 방위했는데 방위들이 많이 편성되는 곳이죠. 예, 그래서 예비군들이 들어오면 이제 정규 사단화되는. 그래서 이제 평소에는 한 5천 내지 한 1만 정도만 유지를 하다가 그죠? 이제 전력이 포함되면 이제 한 1만 5천, 예, 뭐 한 요 정도 규모로 편성이 되는 한 2만까지도 예, 뭐 2만 정도 되는 사단병이 2만이 맞을 거예요. 예, 그게 아마 기본일 겁니다. 한 1만 5천에서 2만 정도가 기본 사단 편성이 되고 예비 사단이 한 5천에서 한 만 정도. 예, 그리고 이제 여단 편성이 있고 또 이렇게 되는데 보통 이제 3개 사단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보통 4, 5, 6개 사단 정도가 이제 배치가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3군 체계가 형성이 돼 있는데 북한은 군이 2개가 더 있는 거예요. 그중에 놀라운 건 로켓군입니다. 그죠? 내무군은 뭐냐면요. 이거는 이제 우리 보면 경찰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뭐 특이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경찰이 꽤 많죠. 뭐 전경들만 해도 꽤 많지 않습니까? 뭐 집회할 때 보면 뭐 한 10만 정도 돼 보이던데 뭐 의경, 전경, 뭐 그다음 경찰들 이런 것까지 합치면은 이게 이제 우리 그 공안 기관을 형성하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군으로 편성을 했어요. 북한에서. 그래서 내무군이라고 합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경찰인 거죠. 예, 경찰이 이제 내무군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특별한 거라고 볼 수는 없는데 로켓군 편성은 이건 이제 주목을 해서 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전략사령부 안에 예, 미사일 사단들이 배치가 돼 있고요. 미사일 부대, 그러니까 전략 미사일 군이 군으로 아마 편성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전략 미사일 사령부인가 이런 형태로 전략사령부 예하에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 체제로 알고 있고요. 근데 뭐 별도의 이제 로켓군만 편성을 안 했을 뿐이지 미국의 이제 로켓 전력은 뭐 별도의 군을 편성해도 뭐 무방한 예, 그런 막강한 전력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로켓 사단 군이 따로는 없어요. 예, 대륙간 탄도 미사일 한 30개에서 60개 정도 보유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전략 로켓군 하면 전략이 들어가면요 전술 미사일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전술 미사일이라고 하는 거는 사거리, 그러니까 단거리 미사일, 길게 잡아서 중거리 미사일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지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핵탄두를 탑재하지 않는 형태의 미사일을 전술 미사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식 전쟁, 국지전에서 사용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따로 군을 편성하진 않아요. 보통 포병이나 아니면 뭐 공군에 편성이 된다든지 해군도 이제 미사일을 보유하잖아요. 공군도 미사일을 보유하고. 이러기 때문에 따로 군 편성을 안 하고 3군 체계 안에 이제 포병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육군에서는 포병에 이하로 들어가게 되고요. 공군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예, 공군에서는 비행기로 같이 쓰니까 뭐 따로 편성은 안 할 것 같고요. 그죠? 해군에서도 이제 지대함 미사일 같은 거 보유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뭐 군함에 그냥 그 지휘관이 예, 운영을 하는 이런 방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육군만 이제 독특하게 포병 예하에 미사일 사단이나 이런 걸 두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3개 사단 미사일 사단이 배치가 돼 있어요. 예. 러시아만 이제 로켓군, 전략 로켓군이 따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의 전략 로켓군이 따로 존재하는 건 지금 러시아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번에 확인이 된 거예요. 북한이 전략 로켓군이 건설이 돼 있다, 창건이 돼 있다. 이게 확인이 됐고 이미 이제 2월 달인가요, 3월 달에 김정은 최고사령관이 북한의 로켓군을 현지 지도하는 이런 것이 언론 보도에 좀 나온 적이 있어요. 나온 적이 있어서 로켓군이 있다라는 거는 전문가들은 이미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공개적으로 예, 북한 전략 로켓군이 창설했다라는 건 이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뭐 추정이 가능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개 군은 3개 군단, 최소 3개 군단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북한의 전략 로켓군은 한 3군, 3개 군단에 한 개 군단이 최소 3개 사단으로 편성이 된다고 그랬으니까요. 9개 사단, 3개 군단에서 9개 사단 정도가 편성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그 최소죠 이거는 최대로 따지면은 뭐 군단이 더 많을 수 있고요. 한 3개 러시아 보면은 5개 군단이라고 그랬으니까요. 한 3개에서 5개 사이 군단일 가능성이 있고요. 사단은 보통 4, 5개 정도가 한 개 와 5, 6개 정도가 이제 한 개 군단을 편성한다고 했으니까요. 예. 최대로 따지면은 3개 군단에 5개 군단까지 보게 되면요. 최대로 5개 군단에 몇 개 사단이 되는 겁니까? 25개 사단까지도 최대치를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뭐 최대치로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최대치까지는 안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 30개에서 60개 정도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있는데 3개 사단을 편성을 했으니까요. 1개 사단에서 최소 10기, 최대 20기, 10개에서 20기 정도가 1개 사단에 편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러시아는 20기에서 한 50기 정도를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많은 사단 같은 경우에는 50기 정도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요. 적은 사단 같은 경우에는 한 20기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개 사단에 중국의 경우나 러시아의 경우를 보면은 최소한 10기 정도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배치가 돼야 사단 편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추정이 가능하죠. 최소치로 따지면은 9개 사단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한 개 사단에 10개씩 최소량만 배치를 했다라고 해도 90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배치됐다라고 추정할 수 있고요. 90기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의 경우 제가 최대한 50기 정도가 편성된 사단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대치로 따지면 한 25개 사단 정도 한 20개 사단 정도로 보죠. 20개 사단 정도가 배치될 수 있다. 로켓군에 배치될 수 있다라고 보면은 20개 곱하기 50을 하면은 1000기 정도가 배치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실제로 그 러시아의 전략 로켓군은요, 다양한 핵탄두를 실어 나를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한 1100여 기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로켓군이 보유하고 있는 게 1100여 기 정도가 되니까요. 로켓군으로 독자 편성을 했다라면 러시아하고 대등한 수준이라면 북한이 1000여 기 정도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이건 충분히 추정을 해볼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략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했다라고 보면 좀 15년 정도가 흐른 시간이잖아요. 거의 20년 가까운 시간이기 때문에 뭐 매년 10개씩만 지금 그저 배치를 했다고 해도 이게 뭐 100여 기가 훨씬 넘어 훌쩍 넘어가잖아요. 이런 걸로 봐서는 북한이 수백여 기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좀 보유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수백여 기면은 한 개 국가, 러시아나 중국, 미국과 같은 대륙 국가죠. 대륙을 점유하고 있는 이런 국가를 일격에 지금 그렇죠? 초토화시킬 수 있는 이런 막강한 지금 로켓 전력을 보유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최소한은 한 100여 기 정도, 한 90에서 100여 기 정도를 보유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90에서 100여 기 정도면은 뭐 충분히 미 본토 정도는 초토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군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략군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전 세계를 와 전쟁할 수 있는 이런 군대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군사적 능력을 가질 수 있는 나라만 전략군이라는 걸 편성할 수 있습니다. 예. 아까 미국도 이제 전략 사령부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러시아는 전략군, 전략 로켓군이 있다고 그랬는데 북한이 이제 전략군을 편성했다라는 거는 세계 규모의 전쟁, 세계 대전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군사력을 보유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25일이죠. 조선인민군 창건 80돌 행사에서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리용호 총참모장이 AP통신과 뭐 인터뷰는 아니고 AP통신에서 이제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미국을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이동식 무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헌이 아니다라는 게 충분히 확인해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럼 북한의 군사력 세계 몇 위로 봐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이제 미국이 MD 개발에 완전히 성공을 하기 전까지 북한의 그 화성 13호를 제압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기 전까지 그리고 이미 이제 확인이 안 되는 실전 배치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화성 14호, 15호, 16호는 이런 급을 보유한 지금 나라는 없는 거잖아요. 러시아도 아까 토프레미 화성 13호와 유사하다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 이상 뭐 북한이 공개하지 않은 대륙간탄도미사일 전력은 확인을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세계 최고 수준의 세계 제1위의 로켓 전력을 보유한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이런 상황이 아닌가 봅니다. 이선희의 오래 했어요 보내드리고요.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선희의 5월의 햇살 보내드렸습니다. 뭐 좀 얘기 좀 하다 보니까요, 오늘도 시간 조절이 좀 여의치가 않았네요. 예. 노래를 또 바로 이어서 보내드려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4시 51분인데요. 예. 55분께는 제 마지막 곡을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방송은 5시 58분까지, 4시 58분까지 진행이 됩니다. 예. 그래서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좀 마무리를 하고 오늘 얘기를 예. 또 기회가 되면요. 또 북한 그 미사일 전력 중심으로 말씀 좀 드렸는데 다른 전력에 관련해서도 북한의 군사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고요. 오늘은 좀 미사일 얘기를 중심으로 예,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북한이 로켓군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라면 그야말로 전 세계 어느 곳이든 어느 나라든 뭐 미국은 뭐 말할 나위도 없고요.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이런 전력을 사실상 확보했다라고 지금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예, 최소 100여기에서 최대로 따지면 1000여기에 이르는 그야말로 방대한 예, 이런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지금 보유한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뭐 그 한반도 소식 전해드리면서 주간 한반도 소식 전해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그 미국 쪽에서 이제 인공위성 발사를 앞두고 예, 급히 북한을 방문했다라는 것은 이런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 전력, 이건 뭐 사실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어떤 공포감,
두려움 이런 것이 좀 작용한 바가 크지 않겠는가. 그리고 북한하고 뭐 미국하고 아까 말씀드린 교전 기술적으로 교전 중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평도 포격전과 같은 일이 또 벌어지게 되면은 언제 핵전쟁이 터질지 모르는데 미국이 이제 핵전쟁을 할 배짱이 없다라는 거는 뭐 이미 확인이 된 바라고 보여요. 연평도 포격전에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들끼리 국지전이 벌어졌는데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건 핵전쟁까지 북한하고 핵전쟁까지 갈 생각은 없다라는 뭐 이런 것이 간접적으로 확인된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특히 지금 정세가 북한이 이제 특별 행동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을 지금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조만간에 아주 사상 초유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전국이라는 것을 감안해 보면은 이게 언제든지 지금 핵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형국입니다. 예. 그래서 한국의 한국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은 뭐 미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령 남북 사이에 이제 물리적 충돌이 발생을 하더라도 미국이 좀 자동 개입되는 거죠. 예, 자동 개입이 되고 미군이 이제 이른바 인계철선이라고 그래서요 북한군의 진격로를 따라서 조밀하게 배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북 사이에 이 물리적 충돌이 전면전으로 비화될 경우에 미국은 뭐 의도하건 의도치 않건 원하건 원하지 않건 간에 북한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 지금 그 기술적으로 그런 상태가 돼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 상태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이 정도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면은 미사일 전력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미국이 느끼는 어떤 공포감 두려움 이거는 뭐 저희들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에 그래서 뭐 미 국방장관도 뭐 잠이 안 온다고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예 그런 상당히 위협감을 좀 느끼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뭐 저는 향후 과연 지금 한반도 남북관계 북미관계가 그 인공위성 발사 이후에 상당히 뒤엉켜 있는데 이것이 지금 물리적인 어떤 해결책으로 일단 뭐 한국 정부와 북한 정부 사이의 지금 갈등 문제는 좀 두 번째로 놓고요 미국과 북한 정부 사이의 어떤 갈등 충돌 이런 양상으로 좀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네. 그리고 지금 뭐 우리 쪽에서 뭐 북한 탄도미사일을 종이로 만들었느냐 뭐 별별 소리가 다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뭐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우리가 꿩도 아니고 매가 나타났는데 매 땅바닥에다 머리를 쳐박으면 매가 사라집니까? 예, 북한이 엄연히 이러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걸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양측이 공존 공용할 수 있는 현명한 길을 찾아가야 되지 않는가. 도대체 북한이 지금 뭐 붕괴될 가능성도 거의 없고요. 우리가 물리적인 방법으로 북한 제압할 수 있는 오히려 우리가 제압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형국이라면 이제는 대화를 통해서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오늘 한반도 통신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이제 좀 좋은 소식 가지고 만나뵙으면 좋겠네요. 좋은 소식 다음 주에는 반드시 꼭 좋은 소식 가지고 여러분들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현의 하류 인생 마지막으로 보내드리면서 오늘 한반도 통신은 닫겠습니다. 두 시간 동안 애청해주신 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걸어간다 저